우한폐렴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3월 중순, 모두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태국에 발을 디딘 미노스. 실제로 현장에서 바라본 텅 빈 수완나품 공항의 터미널은 그 심각성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지.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옳은 것일까? 조금씩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어. 고추장 챙겼나? 위풍당당하고만 하지. 공항에는 긴장감과 적막감이 감돌며 입국자들보다 많은 수의 직원들이 지키고 있었지. 입국 시에 필요한 서류는 48시간 이내 발행된 코로나 음성진단서와 질병 1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여행자고,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전광판은 환한 미소로 환영을 해주지만 수완나품의 공기는 벌써부터 이방인을 경계하는 듯했지. 그러든가 말든가 이 와중에도 레이더를 가동시키는 미노스. 나쁘지 않나. 공항에는 이처럼 각국에서 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음성 진단서 및 보험 서류 등을 체크하고 있었지. 강화된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쉽지는 않기에 업무 강도는 그리 세 보이지는 않았어. 인터넷과 유튜브 상으로는 태국 내 입국이 불가하다, 자가격리 14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온갖 썰이 파쳤지만, 의외로 차분한 분위기로 이방인들을 만든 직원들은 간단히 서류 체크를 끝내고 웰컴 투 타일랜드 라고 하며 환한 미소를 보내지. 새벽 1시 반이 되어서야 도착한 방콕 팔람쌈의 콘도. 같은 방콕이지만 로컬스러움을 간직한 동네지. 관광객들과 외국인 주재원들이 모이는 수쿰빗과는 달리 태국 사람들의 진정한 희노애락을 엿볼 수 있는 곳이지. 우한폐렴이 쓰나미처럼 덮친 태국의 경제 중심지이자 수도인 방콕. 그 역사의 현장에서 뒷골목 저잣거리를 배회한 미노스. 목숨 걸고 걸어온 지난 4개월간의 기록을 이제부터 이야기해볼까 해. 나쁘지 않은데. 사리카. เจริญนครโอ้ฝั่งสาทรนั่นฝั่งสาทรนู่นฝั่งสาทรข้ามไปฝั่งนู้นข้ามไปฝั่งนู้นเชาฟรายอ่ะโอ้ทำไมพูดแค่ก้าวเดียว My name is
외로울 때 술 마셔요. 그냥 그 라이브만 또 편집용으로 촬영을 해야 되니까. 다이나믹하고만 아주. 양쪽에 한 손에 오른손엔 오스모 포켓, 왼손엔 김벌 달린 스마트폰. 화질 아직도 저질인가요? 그래요? 모자리 크죠, 오빠? 화질 나빠. 그러니까 지금 그 실시간 접속 인원이 80명밖에 안 되는 거야. 화제 엄청 깨끗해요, 다행. 음질은 어때요? 나왔다, 드디어. 허공카 7-11 TV구나. 아, 그래서 거기서 파는구나. 이거는 그 라이브는 아니에요. 네, 저는 골프는 안 쳐요. 저 제목은 몰라요, 근데. 이게 뭐가 재밌다고.